출력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력 장치는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나 데이터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나타내거나 인쇄나 프린터를 이용해서 결과물로 출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출력 장치는 크게 모니터와 출력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RT 모니터는 이 개인용 컴퓨터가 생기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주로 일반 TV와 같이 브라운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CRT 모니터는 LCD 모니터에 비해서 이 디스플레이 되는 속도가 빠르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에 용이하지만 눈의 피로가 많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단점 때문에 대부분 LCD 모니터나 LED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LCD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LCD 형식이라는 것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 성질인 액정을 이용한 화면 표시 장치를 말합니다. 부피와 크기가 작아서 휴대용이나 이 노트북 휴대용 노트북이나 멀티미디어 PC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LCD나 이 플라즈마 모니터는 CRT 모니터보다 작고 얇으며 전력이 적게 들어서 작은 구조로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점으로는 각도와 빛의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게 되므로 정밀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 반막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TFT LCD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PDP 모니터는 이 플라즈마 가스의 발광을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고해상도이며 화면에 뜰림이 없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적은 것이 특징이며 이 대형 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많으며 열의 발생이 큰 것이 단점입니다. LED 모니터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요즘 TV나 컴퓨터의 모니터들이 이 LCD를 넘어서 이 고위도 LED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등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회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나 프린터, 오디오, VTR 등 각종 가전제품 전면판의 표시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LED의 개발은 이 전자제품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 예전에 신호등이 이 안에 보면 전등을 이용해서 불을 켜게 되는데 이 전등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을 LED로 바꿨을 때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이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도 신호를 보는데도 훨씬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컸던 거죠. 자, 결국은 이 현재 도로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전등 기구들이 이 LED를 사용한 제품이 현재는 대부분입니다. 이 물론 광고에서도 간판을 보면 이 야간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간판 안에 이 형광등을 넣어서 보이게 하였지만은 요즘은 이 초기 비용이 형광등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전기세나 유지면에서 편리한 LED 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터는 사용자가 작업한 문서나 이미지, 그림, 문자 등의 데이터를 종이와 필름 등에 인쇄할 때 사용하는 출력 장치입니다. 크게 흑백과 컬러, 충격식 프린터와 비충격식 프린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백 프린터는 컬러가 아닌 흑백의 그레이 스케일로만 출력이 되는 것을 말하며 도트 매트릭스 방식, 잉크젯 방식, 레이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트 매트릭스 방식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를 공부할 때 간단히 소개를 하기도 했었죠. 이 충격식 프린터로서 리본의 이미지나 문자를
점을 찍어서 인쇄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인쇄 방식입니다. 이 현재는 이 도트 매트리스 방식에서 발전된 라인 프린트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컬러 프린트는 흑백의 명암뿐 아니라 여러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각종 문서나 그림, 문자 등의 이미지 등을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이 잉크젯 방식은 열 정사 방식, 레이저 방식, 디지털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잉크젯 프린터는 현재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기입니다. 이 종이 위에 잉크를 분사시켜서 정보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비충격식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교적 저렴하고 소음이 충격식 프린터기에 비해서 적은 단점이 있지만 이 출력 후 습기 등에 의해서 인쇄물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보통 잉크젯 프린터는 CMYK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열 전사 방식은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열 전사 용지에 열을 가해서 녹인 후에 종이나 섬유 등에 전달하는 인쇄 방식입니다. 이 단점으로는 열에 약하고 이미지가 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레이저 방식은 복사기의 원리인 토너 방식과 레이저빔 원리를 이용한 프린터 방식입니다. 잉크젯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서체의 지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컬러 출력용이나 흑백 출력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비교적 경제적이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고품질의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이나 출력소, 이 디자인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디지털 방식은 사진 현상과 옵셋 인쇄 방식을 결합한 프린터 방식으로 이 프린터 컬러와 인쇄 컬러의 차이를 최대한 줄인 프린터 방식입니다. 요즘은 이 소량의 인쇄물을 인쇄할 때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인쇄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프린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플로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터는 대형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기로 도면이나 건축용, CAD 등으로 작성한 도면을 출력하는 장치가 바로 플로터가 되겠습니다. 이 플로터는 A0 사이즈 이상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CMYK 잉크뿐만 아니라 8색까지도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이 주로 현수막을 출력하거나 간판 등에 사용되는 후렉스의 출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플로터는 카트리지 대신에 칼을 장착해서 시트지나 종이 등을 커팅하기도 합니다. 자, 필름 레코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레코더는 컴퓨터에서 나온 최종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컬러 필름에 출력하는 장치가 바로 필름 레코더가 되겠습니다. 필름의 출력 사이즈는 35mm부터 가능하며 슬라이드 필름으로 출력 후에 인화 등으로 다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요점 부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출력 장치로 비디오 레코더가 있는데 영화나 TV의 효과, 애니메이션 등을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할 수 있는 출력 장치가 바로 이 필름 레코더가 되겠습니다.